오빠, 여기 미신 있는 거 알아? 미신? 응. 뽀뽀하면 결혼한다. 그런 거 있어. 아, 그런 게 있어? 응. 내가 방금 만들었거든. 뭐야. 오빠, 지금이야, 지금. 사람 없을 때 빨리. 아, 왜 그래? 아, 뭐야. 어디 가? 아, 진짜 재밌게 잘 놀았다. 역시 한국 오길 잘했어. 너 진짜 체력 대단하다. 살던 데는 그대로네? 지금 어머니 아버지 계셔? 아, 내가 얘기를 안 했구나. 나 하색을 시작해가지고. 향수를 만들러 갔다 오나. 왜 이제 와? 뭐야, 고은비? 언니? 너 한국에 언제 들어왔어? 뭐야? 아는 거 아니었어? 그래서 다들 여기서 하숙하고 계신다고요? 안녕하세요. 어? 밀크걸스? 아. 뭐야 오빠? 이 사람은 어떻게 여기 있는 건데? 저를 또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네요. 오빠가 하도 얘기해서 아는 거니까 좋아하지 마시죠. 그래서 이 애기는 누군데? 아, 그 말숙이 친동생인데요. 오빠랑 결혼하러 온 고은비예요. 네가 무슨 결혼을 해. 뭔 소리야. 저 20살 됐고 앞으로 여기서 살 거예요. 여기 방도 없을걸. 야 고은비, 너 나랑 얘기 좀 해. 아, 말숙이 완전 빡쳤네. 여보세요? 아, 우리 연습 내일 아니었어? 아, 아니야 아니야. 알았어, 갈게. 우유만 씨. 네? 자료조사한 것 좀 보내줄래요? 수치가 안 맞네. 그거 외장하드에 있는데요? 그니까, 그거 달라고. 그거 회사에 있는데요? 뭐? 안 가져왔어? 네, 그냥 과장님 자리에 올려놨는데요. 무슨 소리야, 퇴근할 때 그런 거 못 봤는데. 유만씨. 네? 혹시 시간 괜찮으면 오늘 밀크걸스 연습날인데 같이 안 갈래요? 갑자기 가게 돼서. 아, 매니저 오빠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. 밀크걸스 연습실이요? 아, 너무 좋죠. 무슨 소리지? 유만씨 지금 당장 회사에 외장하드 찾으러 가야지. 아, 맞다.